스카이림. 엘더 스크롤 5 스카이림 이번에 비욘드 리치 모드 할까 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했었는데, 얼마 전이라기보단 좀 전에 했었죠. 이게 전사 장비가 많이 나올 줄 알고 전사를 했었는데, 전사 장비는 거의 안 나오고 마법사 마법이 잔뜩 나와서 마법사로 이번에 할까 합니다. 들어가죠. 아, 이번에 다크엘프로 한번 해야겠다. 전혀 다크하지 않네요, 다크엘프인데. 내일 와우 어둠 땅이 나오니까 언데드처럼 만들겠습니다. 어? 아, 여기구나. 좋아. 아, 처음 알았는데 다크엘프는 정광을 가지고 있군요, 기본으로. 아, 엘더스크롤 블레이드에서 다크엘프를 했었는데 많이 못 키워줬기 때문에 이번에 덤머로 했습니다. 와, 초반 법사 겁나 쎄. 스카이림. 오, 검은색 로브다. 아, 이거 못 참죠? 역시 로브는 검은색이죠. 아, 근데 머리싸개가 너무 거슬리네요. 아, 역시 로브는 검은색이죠? 겁나 쎄 보여. 스카이림. 당신의 옷이 갖고 싶습니다. 내놓으세요. 야, 엄청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언자 같지 않나, 예언자? 스카이림. 와, 겁나 쎄. 스카이림. 와, 이걸 막탈치네? 야, 겁나 잘 써, 와르벨. 기회를 안 줘서 그랬을 뿐, 실제로 이렇게 강합니다. 와, 똑똑해. 대박. 아이고. 어디다 쏘세요? 스카이림. 어허허허허. 빨리, 빨리 일어나! 왜 그래? 뭐가 문제야? 뭐야? 분명히 빛나고 있거늘. 스카이림. 아! 와, 법사 개사기. 하하하. 마지막은 단검이야. 아, 100원이나 주네? 어? You. What are you? I, her most devoted servant. Forgive her beloved child. All her conviction she only looks up. If 와, 신의 말씀이 스킵이 되는군요. 일치지역 너머에. 아, 비욘드 리치 하러 가라 이 말입니다. 리치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마르카스에 있는 상인을 만나라 라는 얘기였어요. 활용한테 화염을 쏘는 만화 올인. 돌아가신 분안 계시나요? 소생시켜 드리겠습니다. 언데드로. 나 아니지? 아유, 다행이다. 피콜로 대마왕이 도시 부술 때 우리 도시만 아니길 하고 기도하는 기분이야. 벌써 죽었네? 일어나시오, 용사여. 마음껏 죽여보라고. 다 살려버릴 테니까. 저 분위기가 안 좋은데, 날 보는 것 같은데. 아니겠지? 아! 잠깐만! 아, 맞다. 나 덤머라서 안 타는구나. 스카이림. 선생님, 공부하러 왔습니다. 웰컴, 웰컴!
올해 들어서 날 가장 환영해준 사람이야. 스카이림. 상대가 안 되는군요. 괜찮니, 얘들아? 와, 세상에. 화용구한테 어림없죠? 스카이림. 와, 예쁘다. 와, 여명 수비대. 던가드를 여명 수비대라고 하는군요. 뱀파이어, 오, 뱀파이어, 바사삭? 바사삭? 죽어! 죽어라! 죽어라! 바사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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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림. 이게 리마스터의 신비한 여인이군요. By the way, 세라나, 맞다, 세라나였지? good to meet you. 껴! 팅? 제발 튕기지 말아줘. 저장 안 했어. 스카이림. 오. 거절하겠어. 얘 뭐야? 살려줘! 정체가 뭐니? 와, 와, 든든, 가자, 든든히. 와, 든든히 언제 올라왔어? 든든히. 든든히 강해. 든든. 든든히 엄청 강해. 스카이림. 갑시다. 야, 오랜만에 오는 것 같네요. 영혼 돌무덤에 온 이유는 언데드 소환 마법을 갖기 위해서 온 겁니다. 해골 종복 소환. 분노 종복 소환. 드디어 마지막 것까지 찾았습니다. 안개 종복. 아르바크 소환도 추가시켰습니다. 워허! 겁나 강해. 스카이림. 됐다. 이렇게 해서 30레벨 찍었습니다. 자, 30레벨이 됐습니다. 파괴 마법, 변화 마법, 소환 마법 위주로 올려놨고요. 이제 폭모들 통해서 바닐라 퍽이랑 약간 다릅니다. 근데 바닐라 퍽이랑 최대한 비슷하게끔 너무 다르지 않은 거는 안 찍어놨습니다. 소환 마법 외만 좀 이것저것 찍어놔서 강령술에 특화를 시켜놨습니다. 강령술로 이제 뭐더 지속된다던가, 소생된 시체가 소생된 직후에 강해진다던가, 주변에 이제 체력을 흡수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위대한 소환술사, 레벨 제한이 사라져서 가장 이제 약한 마법으로 에보니 워리어까지 고레벨 몬스터를 소환할 수 있게끔, 소생시킬 수 있게끔 찍어놨고요. 그럼 이제 만화원 소비량이 큰 이제 상위 마법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게 되면은 레벨 미래에서 추가 능력치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아이템을 줄 수도 있다고 돼 있는데, 아이템 주는 건 제가 여러 모드를 써봤는데 안 됐던 것 같은데, 이펑 모드에서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뭐 하나 더 선하는 거. 이 아이템 주는 거 한번 써볼까요? 뭐야? 갑자기? 잠깐만, 너왜 이렇게 쎄? 어디로 가셨나요? 아, 나왔습니다. 한번 써보죠. 보혜지하의 증명. 널 부른 게 아닌데? 자, 이렇게 소생을 시켰고요. 레벨이 몇인지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뭐 강했으니까 쎘겠죠. 이제 아이템 주기, 물품창 열기 줄수 있다는데, 일단은 무기는 굳이 이런 퍽을 안 찍어도 바닐라에서 줄수 있죠. 무기도 한번 줘보고요. 바뀐 것 같습니다. 뭔가 변했으니까. 장비를 줄 수가 있다는 것 같은데. 오! 진짜 입네? 와, 이거 좋죠. 아, 이러면은 뭐 삼신기까지 해서 데드스랄 같은 거 해가지고 주기도 좋고요. 아주 좋은 능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아, 이것저것 많이 했고요. 누구나도 많이 했고, 캐스트도 나름 깼네요. 다음에 이제 비욘드 리치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스카이림 하니까 너무 좋네요. 그래픽도 되게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스카이림이 그래픽이 좋았나 싶기도 하고요. 재밌게 즐겼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뿅! 스카이림.